선형 변환과 컴퓨터 그래픽에 대해서. 예, 저희 조는 세 명인데 선형 변환과 컴퓨터 선형 변환과 컴퓨터 그래픽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게 예, 그래서 선형 변환과 그래픽 관계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고, 그 실제로 해봤고, 다시 고찰 다음에 우리가 직접 실습을 해봤습니다. 왜 선형 변환과 컴퓨터 그래픽을 잡았냐면은, 그 우리가 6장에 6.8점인가 하여튼 거기에 공부를 하면서 게임도 많이 하고 애니메이션도 재밌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 재밌을 것 같아서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고 있는 게 또 그래픽 부분이다 보니까 이렇게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뭐 교과서에 있는 내용인데요. 선형 변환에 대해서 일단은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N차원과 M차원을 임의 벡터 공간으로 봐서 뭐 행렬 변환 T로 변환시킨다 할 때 두 조건을 만족했을 때 뭐 T를 N차원에서 M차원으로의 선형 변환이라고 하는 거는 수업 시간에 배우셔서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는 선형 변환이 뭔지 알아봤고, 그래픽이 이제 뭔지 설명해 드리면, 그래픽이란 것은 그래픽 중에서도 컴퓨터 그래픽이란 수치 정보를 시각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 대상을 아니면 가상세계의 어떤 것을 나타내고자 할 때 뭐 손으로 수작업해서 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 입력 장치를 이용해서 마우스나 키보드, 뭐 타블렛을 이용해서 모니터 상에 연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그리고 선형 변환과 이러한 컴퓨터 그래픽의 관계는, 컴퓨터 그래픽은 컴퓨터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고 그것을 변형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형 변환이 컴퓨터 그래픽에서 2차원 또는 3차원 그림을 움직이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계산에 큰 편의를 제공해서 둘이는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이거 수업 시간에 했던 거를 저희가 매틀랩 이용해서 한번 해본 건데요. 또 선형 변환은 그 선을 그대로 옮기는 거, 그냥 이거는 매틀랩의 숫자를 대입해서 한번 한 것을 올려봤습니다. 변환의 합성이란 것은, 선형 변환은 함수와 같이 합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합성을 함으로 인해서 다양한 선형 변환과 그 변환들의 합성을 통해서 컴퓨터 그래픽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합성의 한 가지 쉬운 예를 들어보면, 3차원에서 구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 구의 반지름과 그리고 움직이면서 어떤 변화를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떤 보기에는 구가 함께 딱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좀 자세히 생각하면 반지름을 크게 하는 변환과 그 구의 중심축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변환으로 나누어서 그렇게 움직이는 원리가 있습니다. 선형 변환과 그래픽을 고찰했습니다. 벡터란, 뭐, 이렇게 벡터라는 것은 크기와 방향을 함께 표현하고자 만든 것인데, 다시 말하면 얼마만한 힘으로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를 나타내주는 것이 이 벡터입니다. 이 벡터가 컴퓨터 그래픽에 도입되어서 화면이나 플로트에 사용되는 선분이나 그림을 구성하게 됩니다. 근데 이 벡터라는 것이 왜 그래픽과 뗄 수 없는 관계냐 하면은, 비트맵과는 달리, 이게 비트맵은 어떤 거냐면, 그 선을 딱 그으면 비트맵은 그 선에 대한 데이터를 시작점에서 끝까지 수많은 데이터로 저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서 벡터는 시작점과 끝점만 저장하고, 그리고 그 이미지를 바로 그 벡터 처리를 해서 저장을 하기 때문에 비트맵과
비교를 했을 때 같은 양의 텍스트 파일이라도 용량이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경제적인 장점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그림의 크기가 아무리 크더라도 벡터로 저장을 하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A4 사이즈의 그림을 전지 사이즈로 키워도 용량이 변함없다는 것입니다. 네, 이제 저희가 이게 주 포인트인데 선형 변환과 그래픽의 실습을 한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공부한 것을 바탕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했는데 실생활에서 우리가 그냥 뭐 영화나 게임할 때 우리가 직접 볼 수 있는 것과 매틀랩에서 한 것을 두 개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이게 우리 초등학교 때 나온 영화인가 하여튼 1편 영화 인기 많아서 처음에는 그 사람들 어른들이 작아지는 거였다가 두 번째는 아기가 커지는 걸로 이렇게 2편까지 나왔던 걸 기억하는데 이걸 딱 공부하는 순간 저는 이게 딱 떠올랐거든요. 아기 커지는 거 그게 그래서 물론 영화 촬영할 때는 이걸 쓰진 않았겠죠. 그래픽을 쓰진 않고 그냥 아기만 촬영해서 어떤 그 기법을 했겠지만 그래픽 효과를 써준다면 이렇게 대각 행렬에서 알파, 베타, 감마에 원하는 값만큼을 넣어서 아기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 이런 기법을 넣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요. 더 나아가서 이렇게 크기 조절한 아이가 뭐 앞으로 걸어가거나 어떤 위치 변화를 원한다면 그 움직이기 전에 아이를 꼭지점으로 나타내는 행렬을 A로 두고 그 다음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인 아이를 B로 둬서 AX는 B에서 X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X값을 계속 연속해서 해주면 그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는 아이를 우리는 그 그래픽으로 볼 수가 있겠죠. 이건 뭐 우리 저의 최진웅 군이 뭐 이거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런 걸 있나 봐요. 남자들은 이런 거 하나 본데 여자들 할 수 있겠죠. 이 위에 그림은 요즘 유행하고 있는 월크래프트라는 캐릭터라는데 그래픽에 이게 이용되었다고 생각해서 네, 한번 해봤습니다. 이거 캡처를 한 건데 이 주위의 배경을 무시하고 이 중앙의 캐릭터를 방향을 바꿔서 본 거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제일 처음에 있는 그림 1의 캐릭터를 구성하고 점들을 하나의 벡터로 보았고요. 그 다음에 그 벡터를 우리가 원하는 변환 T로 옮겨서 다시 이런 방향에서 이 똑같은 사람인데 다른 방향에서 한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3차원에서는 회전 변환을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차원에서는 회전 변환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정말 수많은 것들을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어떤 축을 중심으로 회전시키느냐에 따라서 그 행렬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X축을 중심으로 각 세타만큼 회전한 변환을 이렇게 행렬로 나타내면 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저희는 2차원에서 제가 이거를 그렸는데 이게 어린 왕자를 나타내려고 했는데 그림 실력이 모자라서 뼈다귀만 그렸습니다. 어쨌든 이 어린 왕자 그 다리 줄 사이 이 가랑이를 그 축으로 보고요. 뼈를 그 축으로 봐서 처음에는 이 그 어린 왕자가 뒤집어집니다. 이렇게 뒤집어지는 거는 X축 반사인 이 행렬을 곱한 후에 이렇게 뒤집어진 것이 두 번째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다시 어린 왕자를 90도 회전시켜요. 그래서 이 어린 왕자가 어린 왕자의 별이 이렇게 돌아가면 어린 왕자도 같이 이렇게 돌아가겠죠. 그거를 표현하려고 이렇게 회전 변환을 시켜서 나타내 봤습니다. 그 다음에 폰트 변환은 이제 이때까지는 애니메이션에 관한 것을 했고 이제는 폰트 변환에 대해서 할 건데요. 우리가 선현대 수업을 듣다 보니 선현대로 또 폰트 변환을 해봤습니다. 이것은 우선은
이거 선형대라는 글자를 쓰고 그 다음에 좌우 변환으로 Y축 반사해서 한 후에 그 다음에 다시 상하대칭을 해서 행렬을 곱해주어서 이것도 아까 어린 왕자와 같이 세 가지로 변화시켜서 폰트 변환을 시켜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성균관 대학을 그 시계 방향으로 여기 반시계 되는데 시계 방향으로 90도에서 그럼 시계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2파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거는 2차원이다 보니까 우리가 저는 고3 때 이 식을 뭐 꽃신신고라고 외웠는데 하여튼 여기다가 마이너스 2파이를 세타 자리에 대입해서 이 변환을 해주면 성균관 대학은 우리가 원하는 이 회전한 이 성균관 대학의 모양이 나와서 이렇게 변환이 됩니다. 세 번째로 이 성이라는 것을 좌표상에서 90도로 회전한 것을 좀 이해가 되기 쉽게 이렇게 선으로 했습니다. 이 성의 뭐 빨간색은 이쪽에 가서 빨간색으로 대응되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변환되는지 좀 더 보기가 쉽게 이것은 선으로 한번 그어봤습니다. 이거는 좌표로 한번 나타내 본 것인데요. K를 할 때 각 꼭지점을 좌표로 한번 잡아 봅니다. 이거는 K라는 숫자가 나타낼 수 있게 숫자는 뭐 저희가 임의대로 이렇게 정한 건데 해보시고 싶으면 한번 숫자 임의대로 한번 정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거를 행렬로 했는데 다시 바꾼 건 어떻게 했냐면 우선은 이 K를 두 배로 확대한 후에 그 다음에 X축 대칭을 시켜서 이 크게 된 K가 거꾸로 된 이 모양을 얻었습니다. 이 방법은 K를 두 배 확대한 변환 행렬 2002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X축 대칭시킨 변환 행렬을 서로 곱해줘서 결국 XY 이 좌표를 이런 꼭지점으로 다시 옮겨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그림이 나타내게 결과를 저희가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매틀랩에서 한번 했는데요. 이거는 그냥 저희가 숫자를 대입해서 한번 해본 거예요. 이거는 뭐, 제일 처음에 figure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거는 그냥 설명하는 거고, 이거 set도 이거 세팅 되어 있다. 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에서 10이라는 것은 xy 영역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쭉쭉 보다 보면은, 그 다음에 플롯, 이거는 격자선 그리는 방법을 나타낸 것이고, 그 다음에 홀드온은, 현재의 그림에 아래 그림을 합친다는 뜻입니다. 네, 이거는, 선형 변환 매틀랩을 이용해서 저희가 한번 숫자를 입력해서 해본 것입니다. 예. 이렇게 했고, 예,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질문 하고 자 다음 백현이 씨. 백현이군? 예. 준비해요. 질문 없어요? 그래요. 성실하게 준비해서 꼼꼼하게 했어요. 내용은 쉬운 거지만 그걸 표현을 쉽고 이해 잘 되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마이크. 해요. 여기다가 그 잡지도 하면 될 거예요. 네. 네. 간단하게 소개만 해요. 예. 5분. 예. 저는 먼저 약간 재미있는 게 원래 이게 아니 이런 이 파일 아니라 다른 파일로 준비했는데 그 인터넷에서 오류가 나는 바람에 그냥 전에 냈던 걸로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수학에 대해서 조사했는데요. 그 동기는 먼저 우리가 수업 시간에 여러 가지 배우다 보면은 항상 서양에 대한 역사나 서양에 대한 수학과 관련된 그쪽 의의나 그런 것들만 나와서 혹시 우리나라에 대한 것은 없을까 하고서 그래서 한번 찾아보려고 조사해봤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수학의 등장과 역사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수학이 도입된 시기는요, 정확하지 않지만 일단 중국 수학을 기반으로 해서 중국에서 건너와서 우리나라에서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우리나라에서의 수학은 재정회계나 아니면은 농지측량 아니면 세금징수 등의 행정적 필요에 따라서 이제 학업관리들에 의해서 주로 다뤄졌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학문적 차원이 아니라 단순한 전문기술로서 이제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삼국시대에서 잠깐 보면은 보통 역문, 역법이나 천문, 건축 등의 수학 지식에 많이 응용됐고요. 통일신라 같은 경우는 이제 국학에서 산학이 설치되어서 저희 나라의 교육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고려시대 같은 경우는요, 오늘날의 고차방정식인 천원술이 중국에서 전래되어서 이 시기만큼은 유럽보다 좀 우리나라의 수학적 지식이 앞서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 초기까지만 해도 고위 관료들이 산학을 배울 정도로 수학에 관심이 되게 높았는데 임진정위외란을 거치면서 이게 많이 위축됐어요. 그리고 후기에 산학제도가 정비되고 또 이제 많은 실용적 가치가 부과되면서 많은 산사들이 수학 연구가 아닌 산사들이 늘어나고 실학자들이 수학에 되게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한국 수학이 한국의 유럽 수학이 전래된 것은 조선 말기인데 이후 전통 수학에서 유럽식 근대 수학으로 옮겨져 갔습니다. 우리나라의 수학의 등장에 대한 등장과 역사에 대한 것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구장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장산술은 우리나라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을 정도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 얼마만큼 중요한 위치였냐면은 그 산사 수학자를 뽑는 시험에서 구장산술이 바로 그대로 나왔을 정도로 한마디로 달달 외워야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 중요한 이유가 그 우리나라에서 그 구장산술이 차지하는 비율이 그만큼 크다는 건데요. 그것을 좀 문제를 조금 살펴보면은 우리나라의 고대 사회에 대해서 조금 엿볼 수 있습니다. 한 문제가 있는데 하나의 방전이 있는데 가로가 12보, 세로가 14보이다. 그렇다면 이 방전의 넓이는 얼마인가? 해서 답이 나오는데 계산은 굉장히 단순한 곱셈인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가로와 세로의 부수를 곱했는데 여기서 단지 넓이와 부피를 전부 다 보라고만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좀 단위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기 때문에 좀 혼란스럽고 정말 이 점이 정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양수학이 크게 발전하는데 큰 지장이 일어났는데요. 특히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조선시대 말까지도 정말 우리나라 한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자 수학책을 집필했어요. 특히 조선 말기 최고의 수학자라고 할 수 있는 남병길이 지은 구장수례 같은 경우도 구장산수를 수정한 것이 아니라 그냥 거기다가 약간의 해석을 덧붙인 것에 지나지 않은 것만 보도 알 수 있죠. 근데 이 영향이 정말 그 중화사상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측면도 있지만 일본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일본에서는 중국에서 책을 들어왔을 때 자기네들의 언어로 재빨리 표현해서 화산이라는 독특한 일본 수학의 체계를 일본 수학을 정말 체계할 수 있었음에 반해 저희 나라는 정말 마지막 그러니까 조선 말기까지도 정말 그것에 중국의 문자에 너무 얽매였기 때문에 정말 좀 발전하는 데 좀 장애가 있었다고 봅니다. 나머지 문제도 그냥 그 밭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요. 정말 이 구장산술을 보면은 특히 이런 정말 실용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요. 정말 이것을 볼 때 정말 우리나라 그 고대 사회에서 정말 이 경지 면적과 그 수학량 연결되는 그런 것들을 실용적인 측면이 강조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이제 홍정화와 구일집에 대해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구일집은 총 9권을 이뤄진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산학서입니다. 여기서 이 홍정화는 전형적인 그 산학자지만 출신의 자제로서 이 구일집을 만들었는데요.
여기서 구유집을 보시면은 되게 특이한 풀이가 되게 많고, 정말 아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풀이와 다르게 좀 다른 방법으로 문제에 접근한 게 몇 문제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대표적인 것만 제가 보겠습니다. 2의 3-3을 보면은 문제가 있는데, 지금 돈이 133냥으로 말을 30마리 사고자 할 때 귀천율에 따른다고 생각하면 한 마리에 각각 얼마인가? 정말 이 문제인데요. 귀천율이란 여기서 그 말에 비싸고 적은, 그러니까 말의 등급에 따라서 값이 달리 매겨지는 건데요. 이것을 돈의 액수를 말 30필로 나누면은 4냥을 얻고 나머지가 13냥인데, 여기서 그 4냥에다가 그 남은 13냥을 그 더 비싼 말을 쳐가지고 그러니까 5냥짜리 말이 13마리가 되는, 예전에 우리 수학책에서 봤었던 그 스님들이 만두, 큰 스님과 작은 스님들이 만두 먹는 계산이 있잖아요. 그것과 비슷하게 나온 문제입니다. 특히 저희가 평소 알고 있는 것은 말의 값에다가 x값 정해서 플러스라는 방법인데, 다른 방식으로 적용했다는 걸 알 수 있죠.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바로 조상들의 계산법인 상가지입니다. 상가지 또한 중국에서 넘어온 것이긴 한데, 중국에서 넘어왔고, 또 거기 중국의 숫자별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 계산 방법에 있어서는 약간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상가지가 굉장히 단순해 보이긴 해도 가감성지는 물론이고 고차원의 방정식까지 이용됐다고 합니다. 조금만 자세히 살펴보면은 일단 이 숫자 체계는 되게 간단하죠.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의 덧셈 뺄셈에 관해서 살펴보면은, 일단 덧셈과 뺄셈은 저희들이 평소에 이것을 아라비아 숫자로 표현했을 때랑 크게 다를 바는 없는 것 같아서 넘어가고요. 이제 곱셈에 관해서 살펴보면은, 여기 좀 크게 보세요. 예, 여기서 보면 아시겠지만, 이것을 두 칸을 만든 다음에 가운데를 비워놓은 다음에 여기서 곱하는 것을 칸 이동해서 요 10의 자리 숫자는 곱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이것을 이동하고 여기다가 다시 1의 자리 숫자를 곱해서 위에 거랑 더한 값을, 가운데 값을 계산하는 건데, 별로 다를 바가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이 가운데를 비워놓고 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흥미를 끌었습니다. 나눗셈의 경우는 이거보다 조금 복잡한데요. 그래도 이거는 약간 아까와는 달리, 약간 가운데를 먼저 채우는 다음에 나눌 것을 10의 자리부터 해가지고 차례차례대로 이렇게 나눈 다음에 다 합세를 해주는 겁니다. 이거는 또 인터넷을 잘 찾아보면 또 있기 때문에 자세히 알아볼 수 있고, 일단 마지막 과제를 마치면 이게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우리나라 지금 우리나라 수학을 볼 때 정말 중국에서 혹시 그냥 베껴만 온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정말 우리나라에 와서 정말 그대로 받아들여진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나라 수학에 대한 어느 문화적 특성이나 그런 것들로 변환이 돼서 또 우리나라 실용적인 측면에서 잘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홍정화의 구유집에서 더 자세히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흥미로운 풀이 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런 계산 절차와 관련된 수학보다는 개념 이해 지향적인 요즘의 수학 교육의 경향을 볼 때 정말 이런 풀이 방식들이 정말 하향 평가될 우려가 있지만 오늘날의 풀이법과는 많은 차이가 발견되는 문제들을 저희 교실 수업에서 이렇게 사용할 때 정말 교육적 가치는 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네, 수고하셨어요. 네. 전통수학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좋은데, 선생님께서 아까 연단 시켜서 드리고 찾았으면 좋았을 것 같아서, 실제로, 윷놀이 하는 거, 윷놀이 하는 걸 가지고 거기에 인공된 수학을 외국 사람들한테 소개했을 때, 외국 사람들이 흥미있게, 덧셈이 인공되고, 꺾어지고, 각도 꺾으니까 진법 위반이 인공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다양한 내용들을 생각할 수 있어요.
예, 아, 저는 인공신경망이라는 하는 예, 반갑습니다. 인공신경망이라는 인공지능에 사용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용되는 행렬에 대해서 조사해봤습니다. 먼저 간단히 디지털 컴퓨터의 문제점으로는 인간은 컴퓨터를 개발한 목적은 인간을 번떠 만든 기계를 만들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의 디지털 컴퓨터는 입력을 받으면 바로 방출하는 즉 GIGO, 즉 Garbage In, Garbage Out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 디지털 컴퓨터는 계속해요. 예, 디지털 컴퓨터는 사람과는 닮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에서 이제 인공지능을 개발하게 되었고 그게 한 부분이 신경망에 대해서 좀 조사했습니다. 먼저 신경망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신경망에는 신경망은 인간의 뇌 구조를 수학적으로 모델링한 알고리즘으로서 패턴 인식, 음성 합성, 음성 인식, 문자 인식, 영상 분석, 손상 영상 복원, 자동차 제어, 로봇 제어 등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직접 요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살피고 그 장애물들의 연결 강도를 측정한 다음에 오른쪽 가야 될지 왼쪽으로 가야 될지 또한 어느 정도로 꺾어야 될지를 그 계산하는 자동차 제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러한 이미지를 아까 백소연 양이 말씀하셨던 비트맵으로 바꾸는 것을 나타냅니다. 즉 곡선의 이런 사각형 안으로 나타내서 이런 걸 세분화하면은 그 곡선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사를 연상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디지털 컴퓨터는 이것을 사라고는 인식 못하지만 사람은 간단히 사라고 이렇게 사라고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옆에 것들은 이제 에러라고 생각하죠. 이거를 이제 신경망을 이용하면은 이렇게 사라고 표시를 합니다. 즉 사를 연상하는 과정이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트레일러를 주차시키는 것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먼저 인공신경망을 알기 전에 뉴런부터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뉴런은 여러 개의 뉴런으로 이제 겹쳐져 있는데 이렇게 자극이 뉴런에서 들어오면은 들어오고 있다가 여러 방향에서 들어오고 있다가 여기서 멈춰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자극 이상이 발생하면 다음 뉴런으로 이 자극을 보냅니다. 이와 비슷하게 모델링한 것이 인공신경망입니다. 인공신경망에서는 최소 단위가 되는 P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요 앞에서 각각 입력된 값들을 X라 하고 요게 입력된 값들의 연결 강도를 W라 하면은 이것을 각각 이런 식으로 벡터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벡터 NET는 즉 시그마는 이 벡터들의 내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아까 이 그림 같이 이런 입력값들이 들어오고 이 입력값에 따라서 각각의 그 연결 강도가 달라집니다. 연결 강도들의 내적한 값들을 요게 시그마로 표현하고 요 시그마에서 다시 또 함수로 시켜서 이 출력값 y를 뽑아냅니다. 이 함수는 방법에 따라서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 승 분의 1이 될 수도 있고 혹은 0보다 크면 1, 0과 같으면 0,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1 등의 함수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인공신경망의 많은 또 부분 중에서 하나인 연상 메모리에 대해서 조사해봤습니다. 연상 메모리란 연상이란 먼저 학습된 패턴을 가지고 그 행동하거나 판단 내리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학습된 패턴을 연상하여 문제에 따라 상응하는 행동을 하거나 판단 내립니다. 그러나 디지털 컴퓨터는 딱 받아들인 것만 입력된 것만 거기에 따라서 출력만 할 뿐 그 외에 다른 일을 하지 않습니다. 연산작용에서 잠시 살펴보면 연산작용에는 attribute, object, value 이렇게 세 항목을 구분될 수 있습니다. 먼저 연산작용 예를 설명하겠습니다. 빨리 하니까 여러 사람들의 얼굴과 이름을 기억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의 얼굴을 보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이름이 떠올린 현상이 바로 연산작용입니다. 그러면 이 예에서 보면 attribute는 여러 사람의 얼굴과 이름 즉 학습된 것입니다. object는 사람의 얼굴 즉 입력된 값입니다. 이 value는 그 사람의 이름 즉 출력값이 됩니다. 즉 기억이 되어 있는 어떤 그 데이터에서 어떤 입력값이 돌았을 때 이 출력값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상 메모리에서는 입력값 X, 그 기억된 걸 그 연계 강도, 그 다음에 출력값 Y로 나타냅니다. 그럼 이거 연계 강도를 어떻게 나타내느냐? 이제 이 연계 강도는 이 저희 처음에 입력된 것들의 외적으로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함수로서는 아까 말했던 함수로서는 이 함수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 사각형 9x9의 사각형, 3x3의 사각형에서 색칠이 칠해져 있으면 1, 색칠이 안 칠해져 있으면 마이너스 1로 표현하겠습니다. 즉, 요 삼각형에서는 마이너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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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출력값에 대해서 이런 세 칸짜리 사각형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기억이라는 것은 이렇게 1, 첫 번째가 칠해진 것으로, 디귿이라는 것은 세 번째가 칠해진 것으로 하겠습니다. 니은도 할 수 있으나 이게서는 너무 작아서 이 기억과 니은과 디귿이 이 구분을 못합니다. 이러려면 이 사각형을 좀 더 많이 세분화하여서 표현해야 합니다. 일단 간단히 예제이기 때문에 기억과 디귿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S값과 T값은 즉 원래 입력된 값과 출력된 값을 이런 식으로 벡터로 나타냅니다. 거기에 이제 각각의 외적을 하여 연계 강도를 나타냅니다. 연계 강도는 둘의 합으로 나타내, 총 연결 강도는 합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이런 행렬로 나타내지고,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기역 칸에서 이 칸을 제외한 요렇게 생긴 것과, 디귿 칸에, 디귿에서 요렇게, 요 두 개를 제외한 이렇게 생긴 것을 이 인공신경만 어떻게 판단하겠는가, 라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벡터로 나타내면 이런 식으로 나타내지고, 이것을 벡터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내집니다. 이것들의 이제, 내적을 하여서 값을 구해보면 8, 마이너스 6, 8이 나오고 이것에 이제 함수 저희 처음 아까 말했던 이 함수에 적용시키면은 함수 적용시키면은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 첫 번째 값인 1번을 나타내고, 즉, 인공신경만은 기억을, 이 기억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 X2와 W를 내적한 것을 보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4가 나오므로 이것을 다시 또 함수에 걸어서 나타나면 출력값으로 이 세 번째를 출력합니다. 즉, 기억과 기억으로 이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결론, 우리가 배운 소형수 대수학이 여러 분야에 쓰이지만 인공신경망이라는 분야에서 이용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 소개한 부분은 인공신경망 중 일부분이 연상 메모리이고 또한 쓰이는 성형 대수학도 아주 간단한 내용이지만 실제로 행렬의 고유값과 고유벡터는 연상 메모리의 저장 용량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느낀 점으로는 실제로 이것은 제가 인공지능으로 전공을 선택하였고 그 따라서 이 성형 대수학을 배우면서 이 인공지능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해서 찾아봤습니다. 하지만 제가 찾아본 책이 대체로 소개하는 부분이라서 이 단순한 꽃과 트랜스포스, 외적 등이 쓰였을 뿐이지 이런 고유값과 고유벡터는 어떻게 쓰이는가에 대해서는 나타나 고유값과 고유벡터에 관련된 내용들은 그래서 이미지 압축이라든지 사용되는 내용들은 QR 분해라든지 특히 싱귤라 밸류 디컴포지션을 이용해서 하게 돼요.